신규철 TV에서 새롭게 준비한 먹방. 저는 윤지인입니다. 저는 이순실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간호장교로 11년 근무하다가 2007년도에 탈북해온 이순실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음식이 지금 미리 준비되어 있는데 캘리포니아 롤? 네, 캘리포니아 롤 아니고요. 요거는 두부밥이라는 거고요. 네. 요거는 인조고기밥이라는 거예요. 인조고기밥. 못 먹어봤죠? 배고파요. 나도 배고파요. 어떻게 먹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장갑 끼고. 장갑. 네. 이렇게 하고 성이 그냥 네. 입을 구겨 보려고. 구겨 보려나? 그냥 한 입에 넣으면 되는 거. 한 입에 꽉. 이거 아 좀. 네. 놀라운 맛이죠? 맛있어요. 자 여기다가 또 양념이 이 간날 본래 이 양념이 좀 이렇게 충분히 먹고 싶으면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갖고 나처럼. 생각보다 맵지 않네요. 맛있다. 자, 아하. 네. 가려줄게. 어이구 잘 먹는다. 아이고 잘 먹는다. 아줌마들은 이렇게 먹어. 아무 맛도 없어. 양념 맛이요. 이거 밥 맛이고. 슴슴한 그냥 주먹밥에 양념 얹어서 먹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맞아.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뭔가 약간 질길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 생각보다 근데 또 그렇게 질기진 않네요. 부드럽고 콩. 콩 두부하고 네. 비지 찌꼬기로 만든 콩고기예요 이게. 근데 여기 네 그 재료 와 맞아. 이게 원래 그냥 이렇게 해서 찢어서 애들이 쥐포 같아요. 애들이 간식으로도 먹었어요 이렇게. 언제로가 더 맛있어 근데 쫀두기 같은 거. 맞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뭐 맛이 있다는 건 전혀 없네요 이게. 아무 맛이 없네요? 이렇게 먹을 때는 조금 더 구수한 맛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좋냐면 한국에 와서 먹어보니까 다이어트에 좋더라고 이게. 아 칼로리? 그냥 칼로리가 빵 칼로리야. 진짜요? 0칼로리? 0이야 근데 0칼로리 여기 한국에서 만들 수는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 만들 수 있다고 나는 말은 못하겠어. 아 어렵나요? 어렵게 구입을 했어요 촬영 때문에. 아 진짜요? 예, 얘가 한 통 이만한데 3만원씩 달라고 그래. 이게 네. 사실 뭐라고 할까 왜 이게 생기기 시작했냐면 네. 94년도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네. 엄청난 굶주림이 북한에 왔거든. 네. 배고픔이 네. 그러다 보니까 비지는 원래 짐승들이 먹었는데 사람이 먹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먹자고 하니까 너무 먹기가 힘들어서 기계로 이걸 가공을 했어. 그래갖고 콩고기 그러면서 콩고기라는 자체가 고기를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고기 네. 대용으로 먹는 거라고 해갖고 고기 대신 그래서 콩고기라고 했지. 아 이게 그 콩고기군요. 그렇죠. 이제 한국의 콩고기는 이렇게 단백질이 많아서 쫀득쫀득한데 얘는 쫀득쫀득한 맛은 없어요. 근데 특별히 콩맛도 안 나. 근데 이게 양념맛하고 밥맛에 또 주먹밥에 다 저기 뭐 맛이 들어가니까 그런 맛에 먹는 거지. 그러니까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먹었는데 이게 진짜 국민 음식이 되고 버리고 말았지. 또 알려주신 아해. 네. 아. 아해. 몇 살이요? 네? 몇 살이요? 여기서 말해도 돼? 안 돼. 나한테 말 안 하고. 안 좋아져. 시집 갔어? 안 돼. 어? 가지 마. 네? 가지 마요? 전혀 시절, 꽃 시절 많이 보네. 아, 살 안 쪄먹어. 아, 근데. 맛있다, 진짜. 내가 한 데도 맛있다. 근데 이거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 양념 맛있지? 네. 아, 그리고 이제 또. 두부밥 먹었으니까 아 두부밥. 두부밥 제가 아까 처음에 유부초밥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유부초밥이랑. 근데
대왕 유부초밥 느낌? 유부초밥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이 두부밥의 유래도 유부초밥에서 나온 거예요. 북한에는 아~ 제일 교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일본 그 귀국자들이 네. 많은데 그 사람들이 피도 얇게 해서 우리가 보는 그 알고 있는 유부초밥처럼 네. 그렇게 해서 장사를 했어요. 아~ 그런데 두부피도 너무 얇고 또 밥도 막 달고 막 새콤하고 하는 게 북한 사람들 입맛이 안 맞았던 거야. 아~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아주 큼직큼직하게 해서 밥 한 끼로 대용할 수 있는 거. 쌀도 있잖아. 근데 네. 쌀 이용하기가 힘든데 이거 두부밥 사면 안에 쌀도 있고 그러니까 한 끼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한 개 북한에서 5원 했어요. 이거 5원. 하나에 5원? 5원이면 네. 국수 한 사발 사요. 아~ 근데 이거에서 5원 했어요. 쌀이 들어가니까 네. 쌀값이 비싸니까. 아, 그래서 이거를 북한 사람들이 두부를 사서 네. 굵게 네. 굵직굵직하게 썰고 밥을 많이 넣고 네. 그래서 이걸로 갖고 한 끼 대용. 한 끼 대용. 그렇지. 어~ 이렇게 해서 두부밥이라고 나온 거야. 이거 장사꾼들이 이렇게 대야에다 이렇게 광줄이다 이거 나와서 역전, 장마당 이런 데서 다 팔았어요. 이렇게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장을 발라서 이렇게 먹는 네. 거야. 이렇게. 아, 또 빼놓을 수 없는 장. 그렇지. 양념장. 그러니까 다 손쉽게 빨리빨리 네. 먹을 수 있게. 한국 사람들은 무슨 거 소스들이 많잖아. 네. 이게 소스야. 이게 만능 소스야. 만능 소스. 그렇네요. 진짜. 여기도 있고. 맛있네. 아, 이게, 양념장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두부조림 느낌? 식감은 유부초밥 느낌. 아, 요게 이제 한 끼 대용해. 저 엄마들이, 딸 자식 거 생일 있으면, 뭐, 원래 시장에 데려가. 얼른 뭐 먹을래? 그러면, 엄마, 나 두부밥 사자. 그러면, 생일이니까. 다 못 데려놔고 다만 데리고 나서 이런 거 하나씩 이런 거 하나씩 사서 먹이고 들어가. 한국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아 이거는. 야, 난 벌써 두 개째 다 빨리빨리 먹어. 너무 맛있어요. 전혀. 근데 더요? 짤까 봐. 안 짜. 짭조름할까 봐. 안 짜. 아, 근데 이렇게 얹었는데도 그렇게 짜진 않긴 해요. 안 짜. 양파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오. 양파로 단맛 다 잡았어.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북한에는 이렇게 먹으면 청결해. 빨리빨리 먹어야 돼. 딱 먹어야 돼. 저도 빨리 속도를 가해서 따라잡아 볼게요. 먹어. 빨리 먹어. 아, 먹어야지. 오, 맞아, 빨리 맞아. 먹어. 그냥 먹어. 먹어봐야지. 맛있죠? 딱 맛이 진짜 뭔가 약간 라이트한 느낌? 라이트예요. 라이트가 뭐예요? 그거죠. 라이트요? 가볍다. 자동차 라이트 불. 아니요. 라이트. 가볍다. 춤추는데 나이트. 나이트는 아니에요. 나이트 말고. 에휴. 남자 선생님들은 말. 네. 한국에 오니까 말을 알아듣기가 제일 힘들어. 나이트 클럽. 진짜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아, 짜도 나 살찔 것 같다. 해, 아까 안 찐다고 그랬잖아요. 난 쪄. 뭐예요? 나는 맹물 다르잖아요. 나는 맹물만 먹어도 살찌고 꿈에서 누가 먹는 거 봐도 꿈 살쪄. 아침에 살이 불어나요. 꿈에서. 아, 네, 이게 만능 양념장이에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 맛에 맞아 이게. 딱 먹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잔치국수 먹을 때 맞아. 이렇게 좀 이렇게 간 하려고 넣는 양념장? 약간 딱 그 생각이 났었어요. 남자 없으면 내가 네. 북한 남자를 사귈게. 칼국자 이쁜 남자 있어. 이쁜 남자. 뭔가 북한 음식이라고 하면은 사실 평양냉면밖에 생각이 안 그렇지. 나는데 내가 한번 냉면 해줄게. 아! 네, 덕분에 또 이렇게 인조고기밥, 두부밥 이렇게 먹어봤는데요. 선생님, 다음에도 또 음식이 준비돼 있다고.
그렇죠. 어떤 음식이 또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거지. 북한에는 맨날 감자만 먹고 살아서 그냥 나도 감자처럼 생겼잖아. 아우 북한 사람들 다 그냥 감자를 너무 먹어서 감자. 뜨거운 감자를 후후 불면서 먹어서 입이 다 튀어나와서 이게 그래갖고 그렇게 그 감자를 많이 먹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음에는 네. 감자로 생채. 감자 생채. 네. 감자 생채하고 네. 남새 북구미. 남새 북구미. 지금까지 윤진 순실이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